자, 이번 시간은 469페이지에 계약의 성립이죠. 한 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470페이지 보시면 서서히 나와요. 일단 계약은 원칙이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의사의 합체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내가 네 집을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서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합치돼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거든요. 그럼 을은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엉뚱한 병에게 승낙을 해봤자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자,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느냐?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유효하다. 이런 의미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불합의와 착오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서 의사가 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이 돼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불합의로서 계약의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해석에서 이런 거 했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착오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취소하는 거다. 따라서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승인입니다. 자, 청약이 뭐냐?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이다. 근데 역으로 우리는 낙성 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에 뭐가 되는 거죠?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표지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하므로 왜요?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가, 청약의 확정성,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나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큰 길가나 기차역이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커피 자판기가 큰 길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요. 특정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겠죠? 근데 이 청약자는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이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 특정인이어야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자,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하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청약과 청약이 또 나왔죠, 그죠? 자,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2번, 청약의 효력입니다. 청약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건 민법 총칙이 한 내용이에요. 우측 상단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까지 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리니까. 원칙. 자, 청약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생기고요. 또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사망에도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우측에 구속력입니다. 자, 우측에 527조가 나와 있죠. 계약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죠. 특별한 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약은 의사표시고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거든요. 근데 이걸 좀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고요.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 나오. 아니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의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좀 추상적인데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고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도달된 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승낙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좀 보시고 자, 또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뒤에서 청약의 존속 기간, 승낙 기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475페이지입니다. 승낙이죠. 의, 승낙입니다. 청약에 응하는 거죠. 4번, 승낙의 상대방이죠. 자, 승낙은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청약자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하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되므로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면 안 되고 청약자, 특정인이어에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청약의 변경을 가했어요. 뭐죠?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곳으로 본다.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8천만 원에 살래라고 했다면 1억에 안 사겠다. 거절과 동시에 8천만 원을 팔라는 청약을 한 거죠.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요. 넘겨보시면 승낙의 효력이죠. 승낙적격 또 나와 있어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읽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531조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죠. 밑에 있는 대화자는 보지도 마세요. 그냥 격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계약 승낙은 언제 한 거예요? 발신한 때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승낙의 발신 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승낙은 언제 한 거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한 때한 거잖아요. 발신주의잖아요. 따라서 승낙은 발신한 때니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인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계약이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해제 조건이라는 거죠. 일단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해서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인 거죠. 헷갈리네요. 따로 기억합시다.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다라고 따로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승낙해다오라고 기간을 정했는데, 을이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때는 언제냐면 4월 2일인데, 며칠 날 도달이 됐냐면 4월 9일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니까 4월 2일 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4월 1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않았죠. 연착된 승낙이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옵니다. 따라서 갑이 또다시 을에게
좋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돼요. 자,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고요.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을이 발신한 때가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8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언제요? 4월 2일 날이죠. 자, 조심할 것은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합니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고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돼요. 언제요? 발신한 4월 2일인 거죠. 교재 읽어볼게요. 자, 교재 4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 연착 통지가 나오죠? 일단 530조 해가지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1을 새로 청약으로, 새 청약으로 볼수 있다는 말은 원칙은 뭐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연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다만 밑에 세 번째 줄은 먼저 연착된 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에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인 경우에는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약자가 위 경우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언제요?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습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다만 연착이 됐는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지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우리는 갑을병이 나와도 짜증나고요. 날짜까지 나오면 굉장히 막 짜증내시거든요. 근데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승낙의 발신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문제 결론이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문제 중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승낙을 발신한 때만 찾으면 되고 그것이 답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478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교차 청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1억 원에 살래, 1억 원에 팔래 했다면 굳이 또다시 승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양 청약이 모두 뭐할 때요? 도달됐을 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길을 가는데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별말 없이 제가 몇 개를 주워 먹은 거죠. 주워 먹고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라고 주셔야죠라고 하길래 아줌마 내가 언제 오뎅 산다 그랬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사겠다는 뭐라는 얘기예요? 승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오뎅을 사겠다라고 말한 바는 없지만 그 오뎅을 먹는 행위가 사겠다는 뜻이고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그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먹었다는 사실을 그 아주머니가 알아야 안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오뎅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그 시기는 그러한 행위를 한 때이지 상대방이 안 때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맨 앞에서 한 부분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된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죠. 꼭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요.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요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원시적 불능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는 없어요. 다음 시간 하게 될 위헌 부담이나 이행 불능 문제로 갑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고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 계약이 체결됐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린 비용, 신뢰이익 배상을 기준으로 하되 무엇 받아요?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익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뭐 하지 못합니까? 초과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480페이지 보시면 3번 적용 범위가 나오고 밑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학자분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학자분들은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판례죠. 우리 판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적어볼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파기됐어요. 계약 체결을. 그러면 학설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인만 다른 거죠, 그죠?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 체결성 전 부당하게 파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지 풀어볼게요. 482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로서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겠죠? 그러면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원칙, 일단은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를 정합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러면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돼야 돼요. 보증금의 지급은 보증금 계약의 성립 요건이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금이 지급돼야죠. 그죠?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이지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닌 거죠. 3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따라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의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오뎅을 먹는다, 책에다 이름을 쓴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계약에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